나는 일비면서도 일비가 아닌데 매달 달고 있는 일비라서 동년료입니다. 아 계속 누가 어그로 끌어가지고 계속 보여주면 안 되냐 해가지고 너무 무리한 요구해가지고 체감시켰거든요. 제가 무슨 해도 되겠습니까? 저기 나 이번에 세 번째 나오거든요. 아, 저 첫 번째인데 지금 이게 그 여론들 입장에서는 빨리 우승하고 명예졸업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오늘 우승하고 명예졸업 한 다음에 다음 시즌부터 고정 MC를 돌리려고요. 그거 제가 우승하죠. 저기요. 좀 방송 해야 됩니다, 진짜. 저기 나도 해야 돼. 가난해가지고. 나 지금 후진장 나 10년 묵은 컴퓨터로 방송 4년 했는데. 아 진짜요? 아 좀. 네, 공부 안 하시나요? 공부 다 하셨나요? 지난밤에 8시간 했고. 지난밤에 8시간 방송에서 하고 방송 끄고 그 다음에 BJ 방송단 유튜브 보느라 밤새고 아까 방송 켜고 또 보고 와 지금 졸리고 배고파요. 저도 오늘 아침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. 간식 먹고. 아니 오늘 하필이면 집에서 김장한다고 밥을 안 해주는 거야. 정신 사나워서 그냥 일찍 나와버렸어. 저 이제 첫 공식 방송인데 이제 조언 같은 거 이제. 첫 공식 방송이면 예. 그 사실 그 최종 라운드까지 가면 인터뷰를 할 기회가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피는 행동을 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어. 이게 첫 번째 골든벨 나왔을 때는 그래도 뭐냐 좀 굉장히 뭐 우승 후보로 지목받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막 중간에 떨어지니까 인터뷰 좀 하고 근데 두 번째 나왔을 때는 지금은 군대가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. 끄지세요. 아 대통령 분이요? 뭐 디테일러님한테 끄지라고 했다고요? 그 제가 오늘 우승하면 그 탈락자들한테 끄지라고 하던데 그냥 끝이세요 하면 나가야 됩니까? 집 가는 겁니까 바로? 아니요 바로 집에 가는 건 아니고 방송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고 어, 지금 여기에요? 여기서 그럼 딱 개인 방송으로 있어도 돼요? 개인으로 방송 켜는 건 안 되고 공식 탈락했을 때 그러니까 탈락해도 이게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가 분산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공식 송출 채널 이외에는 다 끄라고 하거든요. 오늘 그럼 이거 공식 방송 몇 달이 예상하십니까?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르죠. 채널 공식 채널 하나 은빈님 채널, 까루님 채널, 석코치님 채널 그렇게 네 개 켜줄 건데 그거 어떻게 다 계산해요? 아이 공식 방송 그러니까 보통 공식 채널보다는 그 MC 보는 BJ드 채널을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. 어... 평소에 안 보던 시청자들 글로 다 들어가지. 500이라고? 저기 우승하면 눈썹 밀 거네요. 저기 눈썹 그린 거여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요? 마지막 후보에 이제 우승 후보에 들면 바로 이거? 지우고 바로 이제 각성 모드 들어가겠습니다. 이게 자연 눈썹인데? 저는 그린 겁니다. 눈썹 다 밀어가지고 아이고야 아니면 뭐 화끈한 거 뭐 있잖아요. 뭐 머리를 위해서 뭐 이런 거. 그 예전에 그 야구 기자 한 분이 그거 하시던데 요즘 안 하시거든요. 예전에 연초마다 머리를 위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각자 이제 원하는 거 소원 하나씩 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 머리 미는 게 그거를 인증하는 게 있었거든요. 이벤트가. 어차피 우승은 유병렬이라는데요. 저기요. 저기 경로 우대 좀 해줘요. 어차피 우승은 병렬로. 아니 경로 우대 좀 하자. 어차피 우승은 병렬로입니다. 응? 저기. 저희가 이제 공부하러 가볼 수 있는. 자 이제 시청자들 나보고 이제 좀 그, 이따 아마 공식 방송에서 아마 있을 거야. 그만 좀 나오라고. 모우병. 어차피 우승은 병렬로. 그랬다가 두산 우승 못했잖아 이번에. 네? 아 야구랑 또 다른 거죠 이거. 미모의 비결은 뭐예요? 두산이 어우도 했다가 떨어졌잖아요. 지금 약간 그거 같아. 저기 에? 그 김재환 선수가 3차전부터 못 나왔잖아.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. 저 야구에 관심이 없었어요. 패자부활전에서 떨어질 것 같아요. 전 패자부활전 같은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. 왜냐하면 전 우승 후보이기 때문에 다들 3일 공부했겠지. 수요일에 메일 받았으니까.
어우병 실현시켜 보겠습니다. 한 번 더 보래요. 아니 나는 어차피 나는 지난달부터 봤어요. 난 지난달 독도의 날에 독도의 역사 컨텐츠 했었어요. 나는 한 달 공부했어. 전 그 불멸의 이순신 게임 원코인으로 깼습니다. 그거하고 이거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데. 아 그거 이제 독도 이제 문제 나와가지고. 그거 딱히 관 거기서 그거 옛날 정보랑 업데이트 안 됐을 수도 있어요. 그럼요. 제자리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. 네. 시청자가 공부 한번 더 해. 아. 유튜브 각 잡았다.